몇이야? 128. 야 높네. 너 몇이야? 너 128인데? 너 107인데? 네. 뭐? 술 끼우네. 아니 왜 그래? 안돼 안돼 없는데 들리는 것처럼. 아 그게 프로. 이게 프로지. 나 그냥 그 술 먹으면 너무 못해. 저도 못해요. 전정국인 사람으로 왔어요. 근데 이게 뭐 내가 지금 직업이 가수이고 가수를 위해서 올바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맞나?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떨까? 오늘을 위해서 좀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?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 글로스 잡혔는데 그렇게 또 놀았어. 아 그게 그 거기 있는 그 오마이 아니야? 오마이 가사 배달하다가 사고 빡 났어. 4번에 너 배달하다 사고 빡 났어. 어 진짜 눈을 떠니까 이게 바퀴가 와갖고 이렇게 진짜 눈 딱 떠. 야 유럽인데 그니까 그 말려들었어 차 안에. 다음날 오케이 아예 안 움직이니까 와 이거 못하겠어요. 형 나왔어요. 거짓말이에요. 저 와 이거 아 만들어내줘. 아 좀 쉬어. 아 이거 벌자. 이거 벌자. 아 한잔 술 한잔 마셔야 돼. 이거 벌자. 나 소주 가야 너. 그래. 고 예. 예. 저도 와이파이. 야 조두이가 없어 왔네. 그래. 몇 하냐 갑자기? 아, 난 좀 걱정 좀 했어. 약간 형도 걱정했어. 너만 걱정했어. 야, 난 걱정 진짜 많이 했어. 야, 솔직히 그래. 진짜 솔직히 나는 눈물 좀 쏟았다. 사진 찍혔어요? 아, 안 찍혔어. 사진 찍었어. 자, 오늘 제가 최고의 건배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야, 아니, 지금 샴페인 너 못다는 거 아니야? 야, 이게 누가? 나 이렇게 샴페인 못 다는 사람 처음 받아. 바로 건배사 가겠습니다. 오케이. And the gravity goes down. 유자. 그 사랑. 이 가사들 보면 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love is what all we need 뭐 난 항상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 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외국이고 한국이고. 아니 저 작업할 때 술 안 먹거든요. 술 먹으면 머리 아파가지고 잘 못 하는데 공연도 끝나고 잘해야 되는데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. 야, 어쨌거나 지금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아 호비 올라온다. 호비 파운데이션을 뚫는 아 온다. 올라온다. 홍이 군다. 내가 봤대. 야, 이거 다 못해. 이거 다 못해. 이거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좀 해. 여러분 제 과음한 게 아닙니다. 나 알았어. 빨리 뽑아요 형. 나 요번 찍었다 사람 안 찍으려고. 나는 빨리 하려고 했지. 아 너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. 나 이제 콘서트 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유지. 오 진짜. 다음은 18회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. 열려요. 우리끼리 하는 회식. 야 이게 소스야. 이거 소스. 이거 좀 내. 형과. 아 형님. 야 설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. 아 형. 자 우리 사랑합니다. 아 그래서 우리 형님. 자. 53도 술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53도? 아, 또 형 또 한식 스타일 맞게 또 홍삼주 꺼냈네. 아, 일단 이제 전통주 샀습니다. 오, 와, 냄새 되게 좋다. 야, 한 잔 줘. 형 한 잔 줘요, 정국. 어때요? 어때?
경기 딱 끝나고 바로 다 갔어요. 서운데. 오늘 공연도 끝났는데. 카메라 쓸만한 1분 정도 하고 카메라 끄자. 끄자. 네, 인사 불성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. 지금 방금 몇 장 들어가자. 블루투스까지 안 취할 것 같은데? 몇 명 하면 안 되지 않을까? 난 그거 안 맞아. 그러니까 블루투스까지 취할 사람 있어요? 이거 술을 못 마셔도 돼. 그래, 진짜 아, 본격적으로 한번 취해볼까요? 네, 그래. 근데 소주를 너무 안 흘리지 않냐? 오, 얼마에 넣어놨어요? 받으시지요. 형, 술 처음이죠? 샴페인 터뜨릴 리가 있냐? 마시기도 가까운데. 간다. 간다. 그런 날이 있다. 어제의 일도 내일의 일도 내려놓고 오로지 오늘만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날. 네, 굉장히 한편으로 되게 뭉클했습니다. 오케이. 정말 감사드리고 투어 일정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케이. 오메! 오메! 고생하. 이제 고생했어요. 정국아, 네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. 야, 그게 맛있다 이거. 밥이 안 나오더라 정국아. 잘했어요 그래서. 이거 애들 저제 술 마시고 엄청 했대. 나는 기억이 없어.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만든 노래 아직 멜로디만 있는 거 노래를 들었는데 뭔가 호프인데 호프? 호프? 뭐 호프로 하겠습니다. 저는 바로 저는 이거 That's my pick.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투어가 진짜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. 네. 샴페인 깔 줄 알아? 아니 샴페인 그냥 따면 돼요. 샴페인에 딸 때 소리가 좋아. 나 분위기 좀 내보게. 오! 진짜 뻥 소리 난다. 야 대박이다. 와 진짜 오랜만에 좀 술 좀 제대로 먹고 있다. 야! 대박. 일단 뭐든 자는 쳐주세요 여러분. 나 여기 되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? 만찬 아니야 이거? 형이 내가 사랑해. 우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이 방송 왔고. 하나 둘 셋. 완전 괜찮네. 어때요 형? 괜찮아. 근데 진짜 괜찮아. 나 이거는 진짜 세하다. 어떻게 고양이 심장마비 걸렸어요? 여기 있으면? 속이 너무 큰 없지? 시켜줘야 돼. 시켜줘야 돼. 안미에서 그냥 제휴하면 그냥 암제이! 암제이! 아 정국이야 윤경 생일 축하한다고 들어가는데 형 생일 축하해요 막 이렇게 케이크 들고 들어가는데 아 형 그럼 좀 케이크라도 불어줘야 돼. 아 야 씨 야 뭘 지금 야 내가 불렀다 씨 같이 불 와 진짜 졸려.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. 영광스러워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딱 한 잔씩만 네, 살짝. 네, 예. 아, 저희 여기서 술 방송 중에 처음 먹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쨌든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. 술이랑 같이 먹는 건 좀 다르죠. 아, 전혀 다르죠. 네. 아, 완샷 드립니다.
술안주로 어울리는지. 소주랑 잘 어울려. 반갑습니다, 형님. 아메리카에서 왔던 구이라고 합니다. 이건 바에다 유럽죠. 유럽 가져왔습니다. 만나요. 아씨, 바에서 안 났으면 엄청 지루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저랑 이렇게 있어줘서. 나도 봤어. 나도 봤는데 오, 야, 나 진짜 봤어. 야, 완전 봤어. 야, 어떻게 한 거야?